여러분 반갑습니다. 에스클래스 일반물리학 최영란입니다. 자, 오늘은 흐름이 잡히는 할리데이 일반물리학 강의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자, 할리데이 일반물리학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강의는요, 가장 효율적으로 일반물리학의 개념을 잡는 강의입니다.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 때 물리를 선택하지도 않았고요. 물리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일반 물리학 하면 너무 딱딱하고 지루해서 하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제 강의를 들으시면요. 이 어렵고 두꺼워 보이는 할리데이 물리학도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일반 물리학의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강의고요. 이 강의만 들어도 아, 일반 물리학의 맥락이 잡힌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기본부터 핵심 이론까지 쉽고 명쾌하게 개념 설명 위주로 진행이 되고요. 문제풀이는 따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개념 설명이 한90% 정도라고 한다면요. 중요한 개념들이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간단한 예제들을 통해서 적용 연습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개념과 관련된 우리 이 일반 물리학 강의책에 나오는 그래프라든지 그림, 그리고 자료들이 완벽하게 다 분석이 돼서 이 강좌 하나만 들어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는데 전체 일반 물리학의 맥락을 잡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개념만으로도 문제가 보이고 풀리는 강의, 그게 바로 에스클레스 일반 물리학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요, 일반 물리학의 개념을 완벽하게 이 강의를 통해서 정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개념 강의를 통해서 문제 적용 능력까지도 극대화하는 겁니다. 사실은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주 목표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일반 물리학의 어려운 개념들을 쉽게 정의를 해 놓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능력까지 쉽게 고효율로 올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가장 큰 목표는요, GPA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데요. 이 학교에서 보는 GPA 시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PT나 MIT, DIT 같은 것들을 준비하거나 혹은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일반 물리학의 강의를 쉽게 이 강좌를 통해서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수강 대상은요, 대학 과정의 일반 물리학을 학습하고자 하는 분들 다 들으시면 되고요. 자, 물리 기본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서 공부를 했지만 일반 물리학이 너무나 섞이고 어렵기만 하다라는 분들 이 강의를 통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일반 물리학의 대표서적인 할리데이 굉장히 교재가 좋습니다. 하지만 그냥 봤을 때는 너무 딱딱하고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요. 저와 쉽게 강의를 통해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개념 이해에 중점을 두고 간단한 문제풀이 연습까지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 물리학의 개념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그리고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이 강의를 통해서 쉽게 일반 물리학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교재는요, 이번에 새로 나온 개정 시판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할리데이 일반 물리학 강의는 어느 서점에서나 여러분들이 또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교재고요. 가장 많은 대학에서 선택해서 일반 물리학 강좌 교재로 사용하는 책이니까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학의 맥락을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번에 또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꿈과 목표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그 꿈을 위한 위대한 도전, 그 정보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요. 먼저 시작하신 분들이 점수에 있어서 고득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은 늦게 출발했다 하더라도 같은 시간 동안 효율을 높인다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 일반 물리학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일반 물리학을 정복하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과정에서 같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